첫 번째로 부처님의 생애를 담자. 우리가 담아야 할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의 덕목 중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원력으로 살자 합니다. 원력으로 살자. 원력의 반대말은 뭘까요? 상대되는 말은 엄력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원력으로 살고 계세요? 엄력으로 살고 계세요? 맨날 전생태도 하시는 분은 엄력으로 사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아, 가끔 다 힘들고 막 그렇고 계속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그럴 때 탄식하잖아요. 아,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짓길래 이렇게 살고 있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은 바로 엄력으로 살고 계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꾸닥에 자기의 의지대로 밀고 나가시는 분은 바로 원력으로 사는 거예요. 부처님은 생각해 보시면 완전히 원력으로 사셨잖아요. 원력으로 태어나셨죠. 태어나시기부터. 그래서 진짜 원력이 강력한 분, 그리고 공덕까지 완전히 지은 분은 네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어느 대륙에 태어날 것이냐? 우리는 지금 지구에 태어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더 큰 차원에서 생각하면 지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구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이 지구에서 바라볼 때 사람이 살 수 있는 별 한 번도 아직 발견 못했습니다. 아직 발견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 과학으로 도달할 수 있는 거리 안에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걸 벗어나서 우리 지구와 같은 별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원력이 강하다면 거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위험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부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어느 대륙에 태어날 것이냐도 선택했고, 어느 나라에 태어날 것이냐도 선택했고, 부모도 선택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선택했잖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까지를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원력을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그 원력이 당신에게 완전하게 기억했습니까? 아니었어요. 출가하시기 했는데 무려 29년이 걸렸어요. 그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큰 원력을 세우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 원력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뭔지를 찾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내 원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생에 원력이 있었대요. 그 원력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전생의 원력이 100% 옳은 것은 아니에요. 왜? 시대가 바뀌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연탄 하고 그런 분들 볼 때 그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였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느끼셨나요? 연탄 집집마다 연탄 안 떼는 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연탄 배달하는 사람이 연탄을 가게를 하거나 그게 좀 더 안정적으로 보였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그때 내가 원력을 나중에 연탄가게 사장이 돼야 되겠다 그런 원력을 세우고 다음 생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번 생에 태어나니까 연탄가게는 아예 없어지다시피 했어요. 아직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서 시대가 바뀌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원력대로 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원했던 바가 있잖아요. 그것을 찾아내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찾아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 속에 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속에 있다. 내가 좋아하지도 않은데 거기에 내 전생의 원력이 있진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잘하는 것 속에 있다. 그걸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다면요, 자연스럽게 그런 인연 속으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위대한 축구 선수가 되어야 되겠다는 원력을 막 세웠으면 유전 인자가 아무래도 축구 선수들이 두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위대한 축구 선수의 집안으로 간다면 어쨌든 그런 것을 할 거 아니에요.
축구선수가 되겠다는 사람이 다른 공부 잘하는 사람 머릿속으로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잘하는 것 속에 있다는 거예요, 원래도. 좋아하고 잘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 시대에도 맞는지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원력을 찾으면 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전생의 원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지금 이 순간의 원력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원력, 이 순간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모든 것이 과거에 다 결정되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다음 내일이 달라지듯이 그래서 중학교 3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가 달라지고 고등학교 3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대학이 달라지잖아요. 그렇듯이 저 전생의 원력이 모든 것을 결정을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저 전생의 일이 모든 것을 결정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순간의 원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의 원력, 이 순간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찾아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원하는 바도 없어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할 것도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이번 생에 다 못할 것 같으면 다음 생으로 넘기면 되잖아요. 다음 생으로 넘기면 뭐가 되느냐? 이른바 신동이 됩니다. 이른바 신동이 그렇게 해서 태어납니다. 신동이 그렇게 해서 태어나지 않고 만약에 하느님에게서 태어난다 그러면 하느님 너무 불공평한 존재예요. 그렇죠? 왜 어떤 사람에게는 신동의 재주를 주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게 했냐고요. 자신의 원력 속에서 그걸 해야 되겠다는 깊은 원력 속에서 끊임없이 연마하고 그러다가 떠난 사람 다음 생에 그게 완벽하게 가진 않잖아요. 부처님 내 생애 속에서 보듯이 부처님은 진짜 아당 3개국 되고 아당 안기를 원력을 삼고 오셨지만 그걸 실현하는 데는 29년이 걸렸잖아요. 그렇듯이 그게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떠난 사람은 신동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음악에 대한 큰 원력을 세운 사람 5살이면 사실 말도 약간 어눌하잖아요. 손놀림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바이올린을 기가 막히게 친다. 이건 전생의 원력이 아니고 보이겠습니까? 그런 특별한 재주를 하느님이 줬다고 하면 하느님은 이상한 불공평한 통치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원력과 음력도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고 자신이 늘 하던 것에 자연스럽게 그게 다음 생으로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동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원력으로 시작될 수도 있고 업력으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원력으로 다져나가죠. 부처님은 항상 원력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래서 태어나실 때부터 벌써 3개 태고 아당한지 3개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니 내가 이를 구원하리라 편안케 하리라 이런 원력으로 태어나셨고 또 중생들을 노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원력으로 출가를 하셨고 출가하신 후에는 바로 그런 원력으로 계속 수행하심으로써 마침내 성도하셨고 성도하신 후에는 바로 전법을 하겠다. 뭐 중생 부재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당신의 위대한 가르침 깨달으신 바를 널리 전하겠다는 원력을 세우셨잖아요. 널리 세우셔서 계속해서 전하셨죠. 법을 전하셨죠. 그렇게 법을 전하신 후에 마지막 떠나실 때까지 그냥 마지막 제자 누워서 오늘 밤에 떠나시는데 그때까지도 제자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수바따라는 제자를 받으셨잖아요. 그렇게 전법 원력을 세우시고 마지막에 열반에 드셨죠. 열반에 드신 모습까지도 저는 그것도 어떻게 하면 내 열반이 제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원력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의 열반하신 모습이라든가 열반의 가르침이 모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생 원력으로
사신 분이 부처님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부처들은 바로 법력이 아니라 원력으로 살 연습을 해야 돼. 원력으로 사는 연습. 그 원력으로 사는 연습을 하는 사람은 늘 행복해질 수 있어. 뭐? 늘 부지런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원력이 있으니까. 늘 성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원력으로 살자. 이게 첫 번째고요. 부처님의 출가는 원력 실천의 출발이고, 성도로부터 원력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완성되었고요. 첫 설법으로 원력 실천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열반을 통해서 원력 실천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부처님의 원력은 뭐였다고요? 내 잘 오면 중생이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약간은 눈물겹기도 해요. 부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다고 했죠? 눈빛이 동사, 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출가를 하시죠. 출가하기 전에 집에서 한 29년 편안하게 사신 시절이 있긴 했네요. 그 이후에, 출가한 이후에는 어느 한 곳에 안주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유행하셨어요. 상당히 넓은 땅을 돌아다니셨어요. 왜 그러셨죠? 최대한 많은 중생에게 당신의 가르침을 펼치기 위해서 그렇게 늘 돌아다니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일지라도 안주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출가하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가하셨어도, 출가해서 첫 번째 만난 스승이 누구였죠? 박가와라는 스승이었는데, 박가와라는 스승은 고행주의자였어요. 고행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패스. 두 번째 스승이 누구였느냐? 알라라 깔라마였어요. 이분은 선정수행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무소유처죠. 뭐 이 선정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무소유처정을 수행하시다. 무소유초정을 증득하신 분이었어요. 이분에게, 이분 문화에 들어가서 부처님은 금방 무소유초정을 증득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보이니까 알라라 깔라마가 부처님께 제안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위대한 수행자이십니다. 부디 저와 함께 이곳에 머물러 주십시오. 제가 이 교단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교단을 운영하시죠. 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바는 이건 아닙니다. 저는 모든 권력을 것들이 생사를 초월한 공지를 원하는데 이 선정은 선정 상태에 있을 때는 지극히 평화롭지만 선정 상태에서 깨어나면 다시 생사 본래가 계속됩니다. 저는 이 경기를 위해서 출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저는 수행을 위해 떠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 계셨으면 편안할 수도 있잖아요. 저기 안주하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우타카 라마푸타라는 스승을 만나서는 세 번째라고 할 수 있네요. 박가와부터 얘기하면. 박가와 알라라 깔라마 우타카 라마푸타. 우타카 라마푸타는 비상 비비상처정을 수행하는 분이었어요. 이 경지도 금방 터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타카 라마푸타가 부처님께 제안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신 기행자입니다. 부디 이 교단을 맡으셔서 저희들의 스승이 되어주십시오. 제가 이 교단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물론 비상부비당처정이 당신의 마지막 도달 지점이 아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수행하면서 내가 나름대로 수행하면 되지. 이 교단을 운영하면서 그냥 내 수행을 계속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떠나셨어요. 편안한 길은 절대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 아무리 좋은 곳이더라도 안주하지 마세요. 바른 길을 가는 수행자. 제가 부처님한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강조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출가 수행자에게
꼭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곳일지라도 안주하지 말고. 좋은 곳에 있으면 막 계속 그곳에 안주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주가 수행자라면 좋은 곳일지라도 안주하지 말아야 하겠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집이 안락함과 안주를 상징한다면 길은 험난함과 모험을 상징합니다. 부처님은 평생 길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길을 끊임없이 길을 다니시다가 그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으련마. 그렇지 않으셨어요. 부처님께서 열반 여행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바이샬리를 떠나실 때 바이샬리쯤에서 당신께서 열반 선언을 하세요. 나는 앞으로 3개월 후면 열반에 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3개월 남았으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열반지로 가서 바이샬리에도 그때 큰 승원이 있었어요. 사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3개월 남았으니까 그냥 여기 남아서 편하게 지내다가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련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부처님 그렇지 않으셨어요? 떠나셨어요. 왜 떠나셨을까요? 바이샬리에 있는 제자들만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 제자들도 쭉 만나보고 가신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그렇게까지 왜 안 쓰셔도 됐을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줌으로 다 제자들한테 줌으로 모여서 우리 회의하자 해가지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내가 3개월이면 열반에 들 예정이니까 너희들 질문할 거 있으면 다 질문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진 않았잖아요. 그때는 다 만나셨어야 돼. 그래서 계속 열반 여행을 하시면서 마지막 가실 때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처님입니다. 오늘 3개월 나왔으니까 몸도 많이 쇠약해지셨고 그랬으니까 이제 좀 편안한 곳에 승원 같은 데 앉아서 거기서 편안한 방에서 주무시다가 가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은 그렇지 않으셨던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제자들을 만나서 교화를 하시다가 가셨어요. 그게 바로 부처님의 생애예요. 출가자라면 바로 그러한 부처님의 생애를 배워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처님은 길에서 태어나셨고요. 이런 것은 예,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길에서 수행자가 되었고요. 수행자가 되어서 바로 시골이 이렇게 되도록 고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열반도 길에서 두구리의 산란나무 아래서 산란나무 아래 생각해보면 그 장면 한번 떠올려보세요.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구리의 산란나무 아래에 저 아난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난다야 피곤하구나. 여기에 가사를 네 겹으로 적어서 자리를 만들어 나오고 나중 누워야겠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거기가 바로 열반의 장소가 됐습니다. 거기에 두통은 이불 침대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가사, 우리 지금 제가 가사를 소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뭐 이 정도의 두께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네 겹으로 접어서 거기에 깔고 그 위에 누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열반을 하셨어요. 이런 막 화려하게 막 시장된 것 같지만 실제로 생각을 해보세요. 병원 침대에서 의사와 선생님의 진료를 받으면서 가신 거 아닙니다. 바로 그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좋은 곳일지라도 안주하지 않는 것. 부처님의 생애를 생각해보면 그런 좋은 곳에 안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안주하지 않는 분들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처럼 살다 보면 약간 가랭이가 찢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좀 노력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세 번째, 모험하고 도전함에 주저하지 말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알라라깔라마, 우타카라마부터 거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분들이 좋은 수행체를 제공해 줬으니까 거기서 내가 좀 편안한 곳에서 오직 수행에만 전념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절대 거기에 주저앉지 않으셨어요. 떠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험정신, 도전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모험은, 모험은 출가예요. 출가. 출가하지 않았으면 부처님은 저절로 왕이 되실 분이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런 예언까지 했잖아요. 아시타 선인이 이번에 출가하지 않으면 절전생황이 될 것입니다 라는 애언을 했잖아요. 이걸 생각하면 그냥 카필라파스티의 왕이 아니라 코살라 마가다까지 제압하는 그런 유대한 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은 안 하셨어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은 떠나지 않으셨으면 그렇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걸 버리고 아까 성으로 출가하시는 장면 생각해 보세요. 그야말로 생명부지예요. 우리가 낯선 도시에 한번 가보셨어요? 어렸을 때 낯선 도시 가니까 정말로도 막막하더라고요. 낯선 도시라면 길도 잘 모르겠고 뭘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막막하잖아요. 근데 허허벌판으로 가셨어요. 그 전까지는 시녀들, 하인들이 부처님의 모든 것을 챙겨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당신이 모든 것을 스스로 챙기는 그 벌판으로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거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우리 가출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가출했다가 아 뜨거라고 빨리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 옛사람들이 집 떠나면 생고생, 개고생이야. 그게 왜 나오는지 알겠다. 우리 그렇죠? 근데 부처님은 진짜 허허벌판으로 그때까지 정말 편안하게 사시다가 갑자기 허허벌판으로 가셨어요. 그게 바로 부처님의 모험정신이에요. 그렇다, 그리고 거기 가서 또 금방 주저앉냐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아까 피골이 상접할 때까지 고행을 계속 하셨어요. 그렇다고 피골이 상접할 때까지는 하지 마시고 어쨌든 모험하는 거 아직 저는 이제 모험할 나이는 지났습니다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이 들어도 모험할 수 있습니다. 모험하고 도전하며 주저하지 말자. 어? 두 번째 모험은 아까 알라라 깔라마 이야기했고 세 번째는 우따까라마부타 네 번째 명상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지 못한 시타카는 극단적인 고행을 감행하세요. 이것도 저는 모험이었다고 생각해요. 명상을 해서 안 되니까 두 분의 스승을 모시고 거기에 상당한 경지에 올랐는데도 그게 아닌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아니라고 생각했던 고행을 또 해보잖아요. 이것도 저는 모험이라고 생각해요. 저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그걸 해본다는 거. 이건 따라하지 마셔요. 어쨌든 이게 바로 부처님의 모험정신, 도전정신이에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 불자들이 쉽게 움츠러들고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이런 성격 사실은 불자들에게 안 맞는 성격이에요. 오히려 진취적인 기상을 가져야 되는 게 부처님, 내 제자들의 당연한 도리에 부처님이야말로 가장 진취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통화를 얻은 부처님이 사람들에게 당신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깨달음을 얻어서 진정한 평화를 맛보셨어요. 근데 그걸 가르침을 펼치잖아요. 이것도 저는 모험이라고 생각해요. 그 모험. 다시 말하면 선례가 없는 거잖아요. 왜 첫 강의를 해보신 분, 첫 강의의 어려움 다 아시잖아요. 첫 강의는 어렵잖아요. 근데 다 선배들이 했던 거잖아요. 그건.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을 참고로 해서 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아무도 선례가 없는 거예요. 선례가 없는 가르침을 당신이 펼치신 거예요. 우리 불교 강의를 처음으로 한다고 생각해도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전혀 전범이 없어요. 교본도 없습니다. 그 가르침을 펼치실 생각을 했다는 것, 그것도 저는 모험정신이라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
여기는 그걸 안 썼네요. 그걸 안 썼는데요.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에 다섯 비구를 부화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야사라는 젊은이가 출가를 합니다. 야사는 누구였냐면, 바라나시 대부의 아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삼성의 이병철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사람이 출가를 해요. 출가를, 그분이 출가를 하니까, 출가를 하니까, 먼저, 이 야사의 가장 친한 친구 4명이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50명의 야사의 친구들이 한꺼번에 출가를 해요. 그래서 이들이 모두 아라한이 됩니다. 그럼 합쳐서 몇 명이에요? 첫 번째로 다섯 비구, 두 번째로 야사, 야사의 네 친구, 여기까지 하면 10명이죠. 그리고 50명이었잖아요. 그럼 60명이죠. 60명의 아라한을 대표하고 나서 부처님께서 전도선을 하세요. 전도선을. 너희들과 나는 이제 진정으로 평화로운 길을 알았다. 그래서 이제 신들과 인간들의 이익을 위해서 너희들은 길을 떠나라. 그 사람이 함께 가지 말라. 그 사람이 함께 가지 말라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펼치기 위해서. 그리고 가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잘 알아. 그리고 청정한 실천행을, 청정범행이라고죠. 청정범행을 행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부터 먼저 실천하면서 가르침을 펼쳐라. 나도 이제 우르벨라의 세나니로 가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저는 상당한 모험이라고 생각해요. 60명의 아라한을 배출했습니다. 그러면 교단이 형성이 된 게 아니라 제법 큰 교단이 형성됐어요. 그러면 그 제법 큰 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더 큰 교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할 것 같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당신도 우르벨라의 세나니로 가세요. 그리고 60명 중에서 야사라는 젊은이가 튼실하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너는 내 시자가 되어라. 그리고 너는 나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도 안 하셨어.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시고 당신 혼자서 우르벨라의 세나니로 갑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거야말로 가장 큰 모험, 부처님의 모험 정신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르벨라 가사파를 비롯한 가사파 사명제를 교화시킵니다. 그래서 1000명의 제자가 한꺼번에 그렇게 생겨요. 그리고 그 얼마 후에 사리불 목골련 존자가 또 250명의 제자를 데리고 부처님께 귀의해요. 합치면은 몇 명이죠? 1250비구죠. 1250비구가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가사파 사명제의 1000명, 사리불 목련존자의 250명, 합치면 1250. 1255집을 빼고 우리 내불문에서는 1200제대 아라한이라고 하죠. 1200제대 아라한이 바로 가사파 사명제, 사리불 목련존자의 제자들이 부처님께 귀의했다는 뒤에서 1250 기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처님은 모험하고 도전하며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모험하고 도전하며 주저하지 말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직 자비심으로 살자. 부처님은 평생 자비심으로 사셨어요. 그 어떤 경우에도 똥꾼 니단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똥꾼 니단이라는 우리 불본행 직경이라는 바로 부처님의 정기에 해당하는 그 이야기 책 속에 나와 있는 건데, 똥꾼 니다니가 저기 사와티 인도 범위, 인도는 옛날에는 더욱 그랬어요. 이렇게 골목이 굉장히 좁아요. 골목이 좁아서 그 사람이 겨우 비켜서 갈 그런 게 좁은 데가 많아요. 네, 똥꾼 니다니라고 있었는데 부처님 이 앞으로 쭉 유이 걸어가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똥꾼 니다이가 똥찌개를 지고 맞은 편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골목에 냄새가 가득 찼어요. 점점 가까이 와.
가까이 멀리서는 유다이가 누군지 몰라봤는데 가까이 오니까 광채가 갑자기 막 밝아지면서 부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유다이가 갑자기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부처님이 이렇게 가까이서 뵙게 된다니. 근데 하필이면 나는 뻥치기를 치고 있단 말이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골목에서 어쨌든 지나가야 돼. 비키기도 힘들어요. 근데 막 너무 긴장이 돼. 너무 긴장에 대해서 부처님하고 이제 가까이 왔을 때 엎어져 버려요. 엎어져서는 부처님께 완전히 똥물을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니다니는 존경하는 부처님 이게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막 힘들겠어요. 그래서 막 엎드려가지고 부처님 죄송합니다 하고 막 일어나지는 못해. 울면서 막 죄송하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할지를 모르거든요. 그때 부처님께서 이다이를 폭 안아주시면서 손을 잡고 이다이야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우리 함께 가서 우리 더 강물에 몸을 씻자구나. 아니 저는 불가촉 총님 만져서도 안 되는데 부처님 저를 만지시다니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괜찮다 같이 가자. 이끌고 가서 몸을 씻겨주셨다라는 그게 바로 부처님의 자비심이에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좀 자신이 없네요. 이건 저기 수자타 마을에 여인이 지금 여기 소똥을 벽에다 붙이는 장면입니다. 이거 연료가 돼요. 이걸로 뗄감을 씁니다. 아나유리 바늘에 실을 띄워주신 이야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자비로우셨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자비심을 우리는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부처님은 평생 성실하게 사셨어요. 이거 부처님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하게 되면 우리는 아마 다들 정해질 거예요. 부처님은 새벽 4시에 기상하셨다고 합니다. 4시, 5시에 좌선하시면서 열반의 기쁨을 누리셨고요. 5시, 6시 사이에는 세상을 둘러보면서 어려운 형편의 노인들을 살펴봤어요. 이건 신통적으로 살펴보신 거예요. 그리고 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어떻게든 도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6시에서 8시 사이에는 탁발을 나가셨고요. 돌아오셔서 공양을 성우가 되기 전에 공양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공양이 끝나면 오후에 법문을 하셨고 네, 1시부터 3시 사이에는 법당에서 제가자를 위한 법문을 하셨고 법문이 끝나면 그때 약간 주무셨다고 합니다. 눈을 부시셨고 그리고 휴식 후에 세상을 돌아보고 필요한 수행자가 있으면 또 찾아가서 지도를 하셨고요. 밤 저녁 7시부터 10시 사이에는 출가 수행자를 지도하셨대요. 그리고 10시에서 새벽 2시에는 천상의 신들을 위해서 설법을 하셨어요. 천상의 신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최상의 행복경 마망갈라숫다 같은 경우 보면은 신이 천상의 신이 사바티성을 밝게 비추며 내려와서 부처님께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 우리들이 지금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을 하고 있는데 답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부처님 최상의 행복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신이 질문을 했대요. 그게 대해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거기서도 보면 밤중이라고 나와요. 그 시간이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로. 그리고 2시, 3시에는 경행을 했대요. 그리고 3시, 4시, 1시간이네요. 오른쪽으로 누워서 주무셨대요. 이건 여기서 주무신 거다고 오후에 약간 휴식을 취하셨다고 그러죠.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합치면 약 2시간 정도 주무셨대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실하셨던 분. 평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성실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냥 성실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면 될 것 같아요. 평생 성실하지 말자. 45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행 교화를 하셨고요. 열반하기 직전까지 마지막 제자 수바타를 가르치셨고요. 이렇게 성실하신 분은
우리 역사 통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걸 따라하지는 마세요. 뭐? 이건 부처님께서 마지막 유언이에요. 마지막 유언. 여기서부터 성취하라까지 이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제 그대들에게 당부하니 성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인 것이다.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빨리요. 우리가 빨리요 공부 외우기 쉽지 않죠. 어렵잖아요. 빨리요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방일하지 말고 성취하라. 이것은 뭐냐면은 부지런히 할 일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빨리어로는 아빠마데나 쌈빠됐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아빠마데나 쌈빠됐다. 아빠마데나 쌈빠됐다. 이것만이라도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외우면서 성실하게 살아야지. 성실하게 살아야지. 이걸 다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몸에 무리가 갈 정도까지 하지는 마시고요. 일단 하루하루 늘 성실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사셨던 분이 바로 오천입니다. 다섯 번째가 성실하게 살자이고요. 여섯 번째, 평생 알아차림을 실천하자.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기 직전에 아난다 존자가 당신의 평생 의문이었던 걸 한 가지 여쭤봤어요. 부처님,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그런 질문을 했냐면요. 아난다 존자는 계속 여인들에게 편안을 당했어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당신을 쫙 사랑합니다. 당신 없으면 저는 못 살아요. 이런 여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수행하기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이제 임별하신다 보니까, 그걸 평생 부끄러워서 여쭤보지 못했는데, 마지막으로 여쭤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부처님, 여인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대화하지 말라 라고 했어요. 대화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대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인들을 좋아합니까? 어떤 경우는 가르쳐야 되기도 하고 또 상담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화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쳐다보지 말라 라고 하셨어요. 네? 쳐다보지 말라. 아니, 쳐다보지 않고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알아차림해라 라고 했어요. 사실 어떻게 대화하지 않고 또 쳐다보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상담할 때는 그분을 보면서 해야 확실하게 기억하고 그분의 문제가 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대화하지 말라는 것이지 조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는 하되 뭘 해라? 알아차림해라. 뭘 알아차려야 되죠? 내 몸과 느낌과 마음을 알아차려야 돼. 그래서 여인을 만나니까 내 몸이 뭐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걸 알아차려야 되고요. 느낌, 뭐 갑자기 떨린다거나 그런 거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기분 황홀하다 그러면 그래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뭐 알아차려야 돼. 그리고 마음, 내 마음이 흔들려요. 수행해서 갑자기 멀어지려고 해요. 그렇다면은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저분은 나오고 안 만나야 되겠다 하든지 그런 대책을 세울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굉장히 중요시 했습니다. 대반 열반경에 따르면 외살리 근처 벨루아가마에서 안거를 하실 때 혹독한 병에 걸려서 거의 죽음에 다다르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신 적이 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 하시면서 흔들림 없이 견디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알아차림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만드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알아차림을 간단하게 다른 수행으로, 수행법으로 이야기한다면 위파사나예요. 위파사나. 이거 위파사나 수행해야 돼요. 아, 저는 관하산을 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관하산도, 관하선도 일종의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 수행해야 됩니다. 알아차림 수행. 불자라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아차림으로 우리는 죽음을 이겨냅시다.
부처님의 반열반은 선정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선정 상태의 시작이 바로 알아차림이고, 알아차림의 결과 선정에 들어가는 것. 그러면 알아차림을 실천하면서 살자. 그 다음이 뭔지 짐작하시겠네요? 평생 내려놓음을 실천하는 삶. 그래서 알아차림은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몸이 어떤지를 알아차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선정 상태에 들어갈 때는 내려놓음이에요. 뭘 내려놔야 되냐?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 내려놓은 거 그런 것도 내려놓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내려놓음은 생각을 내려놓는 것.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 것.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 것 항상 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해버리면 안 되죠. 계속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생각할 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끔은 생각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저는 늘 생각을 내려놓고 사는데요. 아니에요. 우리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느냐? 바로 선정수행이에요. 또는 다라니 수행도 일종의 생각을 내려놓기 위한 거예요. 오직 다라니에만 집중함으로써 모든 잡다한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마하반야 바라밀 염성, 마찬가지입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염성에만 집중함으로써 다른 잡다한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내려놓음을 해야 돼요. 내려놓음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려놓음의 결과는 뭐냐? 선정이에요. 부처님께서 마지막 인멸하시는 그 순간 선정 상태에서 떠나셨습니다. 선종 속에서 반열반에 들어가십니다. 부처님께서 이 마지막에 인멸을 하실 때는 바로 선종에 들어가십니다. 초선, 2선, 3선, 4선에 들어가셨다가 무색계 선종으로 들어갑니다. 무색계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술처, 비상, 비비상처. 비상, 비비상처는 최고의 단계인데 최고의 단계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단계가 있어요. 열진정 단계가 있어요. 열진정 단계는 뭐냐면 숨도 안 쉬는 단계. 숨도 안 쉬는 단계. 그래서 열진정이 딱 들어가니까요. 그때 안한전자는 그 당시에 수행이 덜 됐을 때야. 안한전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서 반열반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옆에 있는 안하율전자가 안하율전자, 안하율전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반열반 하신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멸진정에 들어가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안하율전자는 장님이었습니다. 눈이 멀었어요. 근데 안하율전자에게는 뭐가 열렸죠? 천안이 열렸다고 합니다. 하늘선천. 남에게 보이지 않는 것은 보여요. 보이죠. 그래서 천안제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반열반 하신 게 아니라 멸진정에 들어갔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멸진정에서 나와서 다시 비상, 비비상처정, 무소일처정, 식무변처, 공무변처, 4선, 3선, 2선, 1선. 다시 올라갑니다. 2선, 3선, 4선. 4선 상태에서 열반에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느냐? 바로 선정 상태에서 떠나야 되는구나. 우리는 선정 상태에서 떠나야 됩니다. 바로 가장 편하게 가는 방법. 선정 수행으로서 선정 상태에서 마지막을 보내야 되는구나. 그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선정을 늘 수행을 해야지 갑자기 듣기 일주일 전에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평소에 늘 해야만 가능한 거겠죠? 네. 그게 선정 방법이 뭐냐? 내려놓음을 실천이다. 내려놓음을 실천하면서 살자. 그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뭘로 살자? 원력으로 살자. 두 번째, 아무리 좋은 곳일지라도 안주하지 말자. 세 번째, 모험하고 도전함에 주저하지 말자. 네 번째, 평생 자비심으로 살자. 다섯 번째, 평생 성실하게 살자. 여섯 번째, 평생 알아차림을 실천하자. 일곱 번째, 내려놓음을 실천하자.
이 6억까지입니다. 이 6억까지 다시 쉽지는 않은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불자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부처님의 생애 속에서 부처님의 생애를 쭉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좀 핵심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서 잘 안 들어오신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부처님의 생애를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쏙쏙 들어왔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나중에 불교대학에 들어오세요. 불교대학에서는 부처님 생애를 좀 더 자세하게 다시 교육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